서울 동대문구 청량리. 준호 씨와 은선 씨의 집이다.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도 늘 함께한다. 여보, 어. 나 저녁 뭐 해줄 거야? 추어탕 우리가 먹어도 되니까 추어탕. 추어탕? 밥은? 그러니까 추어탕에다 밥 말아먹으면 돼. 당뇨가 심한 은선 씨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한다. 이제 이렇게 하면 짜니까 물을 좀 부어서 좀 간간하게 만들어야지. 이게 내 노하우. 당뇨, 혈압, 고지혈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. 아이가 엄마 밥을 기다리는 것처럼 남편을 바라본다. 이 과자 하나만 먹자. 나중에. 어? 나중에. 먹지 마, 나중에. 아내의 식당 관리부터 식사 준비까지 연하 남편 준호 씨가 모두 챙겨준다. 그렇지. 간장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해서 주지. 그냥 먹는 거야. 우리가 매일 하는 거. 식사 전 매일 하는 뽀뽀 타임. 닭살 부부가 따로 없다. 자, 맛있게 먹읍시다. 사랑해. 맛있게 먹읍시다. 근데 너무 싱겁다. 그게 좋은 거야.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13년 동안 변함없는 두 사람이다. 오래 서서 일하는 아내를 위해 매일 하루의 마무리는 마사지로 끝난다. 예,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 뼛속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. 예, 서 있으면 이 무릎도 그렇고 이 허리도 그렇고. 이걸 안 해주는 거하고 해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니까 내일 일어나는 게. 나날이 약해지는 아내가 그저 안쓰러운 준호 씨다.